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치 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렇고요. 예,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허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허리멍텅한 사람만 자,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네.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허리멍텅한 사람은 허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 국방부 장관의 말씀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까 병신이란 단어에 이어서 군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질의한 의원님께 김민석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죠. 이런 도를 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실제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또 본인 말 속에도 이 어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 일지를 그 제출하라 그러는데 각 부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요? 각 부대별로 하나요? 국방부 기조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조실에서는 각 부대의 자료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장관님 결재를 맡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하 부대 지휘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장관이? 그럼 장관은 정군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국방 업무 자료 요구 체계도 모르면서 이것을 자료 요구를 어떻게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종합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기조실장은 국방부 장관 부하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고도 어떻게 국방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반국가세력해서 분열시키고 하니까 경호처장 하면서 닮은 겁니까? 왜 군을 우리가 무슨 군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어떻게 해서 군을 분열시키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좀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보다 참을 수가 없네요. 병신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사전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쓰셨습니까? 두 번, 사전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픈 몸을 병신이라고 그건 하는데요. 그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네,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고 강조하려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비하 발언입니다.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16조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은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발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사과를 드렸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미는 빼시고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사과는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사과하세요. 했습니다. 네, 분명히 사과하세요. 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사과하세요. 제가 다른 의미로 지적을 해드렸어요. 사과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안 하십니까? 사과 이미 했습니다.